올해 14년째 키우고 있는 호야입니다. 밑둥은 이미 나무가 다 되었어요. 호야가 오래되다 보니까 뿌리가 이제 썩으면 줄기들이 상하잖아요. 그래서 지난번에 줄기가 쭈글쭈글해서 봤더니 밑둥이 썩어 있더라고요. 그 줄기들을 잘라서 수경재배를 했더니 뿌리가 내리고 꽃도 폈어요. 호야는 수경재배해도 뿌리도 잘 내리고 수경재배로도 잘 자랍니다. 호야꽃이 5년 동안 50개가 넘는 꽃대가 번갈아가면서 주렁주렁 펴주더니 5년 동안 피고 나니까 이제 그 꽃대들이 생명을 다했는지 많이 떨어졌어요. 그래서 올해는 제가 봄부터 영양제를 줬어요. 뿌리하고 잎이 좋아지는 영양제하고 개화촉진제를 번갈아가면서 줬어요. 그랬더니 지금 새 줄기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. 아주 싱싱하고 줄기가 얼마나 굵은지 내년부터 또 꽃이 많이 필수 있을 것 같아요. 완전히 전성기보다 더 좋은 줄기가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. 호야는 잎이 좋으면 꽃을 볼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. 잎도 좋고 꽃대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것은 아마도 제가 분갈이를 잘해주고 영양제도 주고 관리를 좀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새 줄기에서 꽃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작년까지만 해도 진딧물이 자꾸 생겨서 진딧물 관리를 해줬는데 깍지벌레 약이 따로 있더라고요. 그 깍지벌레 약을 한번 쳐줬더니 올해는 진딧물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. 효과가 아주 좋은데 그 진딧물 약이 우유처럼 생겨서 잎에 허옇게 얼룩이져서 물수건으로 한 번씩 다 닦아줘야 돼요. 그게 좀 단점이에요. 근데 효과는 아주 좋아요. 호야꽃은 6, 7년 돼야 꽃이 피지만 잘 키우면 3, 4년 안에도 꽃이 필수 있어요. 일단은 거름을 주고 영양을 잘 주면 호야가 쑥쑥 잘 자랍니다. 잘 자라면 3, 4년이면 꽃이 피더라고요. 그리고 호야는 꽃을 보려면 줄기를 절대 자르지 마세요. 가지치기 하시면 꽃을 볼 수가 없어요. 줄기에서 꽃대가 나오기 때문에 가지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호야는 화분을 크게 하면 꽃이 안 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. 우린 오히려 큰 화분에 심어서 꽃대도 50개가 넘게 생겼었어요. 그리고 큰 화분에 심으면 물도 두세 달에 한 번씩만 주면 됩니다. 관리하기가 오히려 더 편해요. 호야꽃이 5월 달부터 시작해서 근 11월 달까지 꽃이 피거든요. 그러면 꽃이 피고 나면 영양제를 좀 주고 겨울에 이제 그냥 두세요. 그리고 겨울에는 물을 안 줘도 돼요. 그리고 내년 봄에 되면 이제 꽃 피기 전에 용토 거름도 좀 올려주고 영양제도 좀 주고 하다 보면 5월달 되면 예쁜 꽃을 피워줍니다. 그리고 저는 호야 분갈이 할때 미생물 용토로만 분갈이를 하고 있어요. 구독자님들도 미생물 용토랑 마사토랑 섞어서 한번 호야를 심어보세요. 그 용토가 호야를 아주 잘 자라게 합니다.
우리 집 호야가 올해는 새 줄기가 이제 많이 나와서 내년에는 아마 꽃이 많이 필 것 같습니다. 역시 용토하고 영양제 덕분이에요. 이거 보세요. 새 줄기가 다 올해 나온 겁니다. 엄청 나왔습니다, 올해. 5년 동안 꽃 피고 이제 올해는 줄기만 나오는 해였어요.